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510년 명정덕 5년 조광이 나아가다 사간 이철균 장령 신어미 이장길 윤상로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이장길의 일을 전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대신에 논의에 견제되어 즉시 궤이 다르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 처음에 자세히 분별하지 못할 컨주를 입지 않았으니 이것은 국가의 실형입니다. 대신이 몰래 구해하고자 하여 벼슬을 구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다고 의계하였으니 이것은 대신의 실체입니다. 상께서 수의하신 것은 바른 언론을 듣고자 한 것인데 대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조정을 업신여기고 언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장길이 아우를 위하여 화를 구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아우가 망명하고 폐주가 장길을 시켜 포고하게 하였을 때 장길이 폐주의 뜻에 영합하여 제 아우가 일찍이 왕래하던 것을 끝까지 힐문하고 형장을 사용하기에까지에 이르렀겠습니까? 이것은 천륜의 중함을 잊은 것으로서 그 형상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어찌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상로는 결장까지는 할 것이 없으나 과실이 매우 크니 수령의 임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8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유인기 정원 권벌이 이장길 윤상로 등의 일을 아뢰고 벌이 또 아뢰기를 장길이 의성 현령이 되었을 때 경내가 소란스러워 스스로 목을 매는 자가 서로 바라다 보일 정도였으며 한 부녀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스스로 함정에 빠뜨떨어져 죽었습니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소인이 진출하면 무소인이 진출하게 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악을 제거하고 근본을 힘쓴다 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물리쳐 버려야 하고 소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상로 일은 반드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하고 용사성의하는 아뢰기를 의논이 결정되었을 때 신은 유고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과연 대간의 말과 같다면 어찌 반드시 급급히 소용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지사 신용기는 아뢰기를 과연 대간의 말과 같다면 소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희안은 아뢰기를 의논 결정한 데에 이른바 벼슬을 구할 겨를이 없을 것 같다고 한 말은 또한 오로지 소용하고자 한 뜻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하여 결정한 데서 허통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나 벼슬을 구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한 말이 있었으므로 소용을 명한 것이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수의해서 결정된 것에 소위 벼슬을 구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한 말이 과연 소용하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하니 정훈이 아뢰기를 같다는 말은 의사의 뜻이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대신의 의논도 오로지 소용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8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장길 윤상로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말이 다만 그것이 벼슬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을 밝힐 뿐이고 허통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니 허통하지 말라. 윤상로도 또한 마땅히 재임하겠다 하자 또 아뢰기를 장길의 일은 이제 소용하지 말라는 명이 계시니 사이에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죄상이 매우 중대하니 다시 큰 죄를 다스리소서. 상로는 율에 따라 논제할 수는 없으나 파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장길의 의성 현령 때의 일을 지금 추론할 수는 없다. 상로는 처음부터 재임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다만 자목지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재임하게 한 것이니 파직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18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폐조 때 김은이 출납을 전장하고 있었으니 그때의 한 말이 반드시 기억되는 것이 많을 것인데 다만 너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말만 하였으니 그 마음이 반드시 이 장기를 위하여 입증하고자 하여
이같이만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사정이 있는 것이니 주고하소서 하였으나 윤회하지 않았다. 진저실로 12권 중종원년 11월 19일 신문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헌납 김우서가 금은이 실지대로 아뢰지 않았다는 주의로 주고를 청하니 상이 주고하라 하였다. 진저실로 12권 중종원년 11월 19일 신문의 두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 화기를 근래 겨울 비가 서리 없이 오고 날씨가 봄날 같으니 형국 중에 원왕한 자가 있음이 아닌가 하고 진원을 구하는 전지를 내렸다. 하늘과 사람은 막힘이 없다.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는 것이니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의 징조는 사람의 선악에 말미암은 것이다. 노성공 때 정치가 이완하자 겨울이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았고 한해제 때 음이 성하자 겨울에 복숭아와 오약꽃이 피었다. 이는 추위와 더위가 질서를 어기는 것을 옛사람이 경계한 것인데 이제 중동을 당하여 따뜻한 기운과 봄과 같아서 항상 비가 오고 눈은 적으니 무슨 일로 인하여 이러한 경고가 있는지 알수 없다. 서경에 이르기를 임금이 광란하며 비가 계속되고 안일하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였다. 광란과 안일은 엄숙과 명철의 반대이다. 내가 오직 엄숙하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하고 광란하고 안일한 응징이 있게 되었나 보다. 그러나 지혜를 만나서 능히 공경하면 인애로 부지하는 하늘이 또한 반드시 때에 맞는 비와 때에 맞는 추위로서 응할 것이다. 지금 하늘이 장맛비와 계속되는 따뜻함을 보이니 내가 엄숙하고 명철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몸가짐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으며 허물을 들으면 고치기를 즐겨하는 데 있을 뿐이다. 스스로 그 잘못을 반성할 때 적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비위를 맞추는 여인들이 안에 있어 내정이 혹시나 엄하지 않은가? 법이 귀근에게 시행되지 않는가? 사정이 혹 의를 가리웠는가? 억제하고 찬양하는 것이 실정을 그르쳐서인가? 탁한 것이 맑은 것으로 되고 맑은 것이 혼탁하게 되었는가? 죄수가 질곡으로 원통하고 억울하여 화기가 사라졌는가? 사송에 사가 있어 곧은 것이 굽혀지고 굽은 것이 펴졌는가? 금령을 어지러이 변경하여 사람들이 마구 저촉되는가? 뇌물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백성이 기리염에 곤고하는가? 혼가가 때를 놓쳐 남녀가 외로움을 원망하는가? 사조의 변방에서의 수심을 장수가 구휼할 줄 모르는가?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건만 관이 진휼하지 않는가? 부역은 번거롭고 정치는 까다로워 유리한 백성이 돌아오지 못하였는가? 일만 가지의 사기가 잡하여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이에 중외에 유구하여 정직한 언론 듣기를 기다린다. 춘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19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김희수가 아뢰기를 전번 이장길처의 상언으로 인하여 금은의 말을 믿고 대신에게 물으셨으니 신은 이러한 조짐은 대단히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일개 환자의 말을 가지고 대신에게 갑자기 수의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의 도리는 마땅히 어찌 환자의 말을 믿고 신 등에게 물으십니까? 라 말하고 이렇게 보도했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옛날 진 문공이 먼 땅을 주에서 받았을 때그 지키는 것을 어렵게 여겨 시인 발제에게 책임자를 물어서 조최학에게 맡기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처사는 잘못된 것이 아니나 묻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끼친 패단이 후세에 이르러 한 원제 때 홍공 석현이 소망지 등을 참수하여 죽였으니 그 뒤에 당송에 와서는 환자의 화가 매우 참혹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환자의 말을 믿겠는가? 장길 아내의 상언에 금은이 마땅히 알 것이다. 고 하였으므로 물었을 뿐이다 하였다. 춘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0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춘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0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장학원 도제조 유순정 예조판서 신용계 참판 김봉 등이 여학 양감의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일 마련할 때 임내 차비를 자세히 헤아려 보니 마땅히 50인을 써야 하였고 나머지 수가 비록 20인이 있으나 만약 질병 등 사고가 있거나 휴가를 얻어 고향에 다녀오는 자가 있다면 어찌 그 궐원을 보충할 나머지 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대협 등과 같은 풍악은 국가에서 폐지할 수 없는 음악으로 마땅히 70원을 써야 하니 다시 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외방의 일에 대해서도 신등은 또한 생각하기를 기녀 있는 고을의 수가 적으면 한 고을에서 선상을 보충해 와야 할 자가 또한 많을 것이며 홀로 뽑혀오는 기녀 당자뿐이 아니고 봉역하는 자 두어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니 기녀 있는 고을에서 받을 폐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홀로 고부, 울산 등두 고을에만 감하였습니다. 울산은 군문이기는 하나 본읍이 잔폐함으로 신등이 마땅하게 참량하여 감한 것입니다.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종 7월 12권 중종 5년 11월 21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령 구경장을 강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선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중령의 구경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옛날부터 능히 구경을 실행해야 잘 다스린 자와 구경을 실행하지 못하여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좌우로 하여금 논란하게 하고 경영관이 대답하게 하라 하자 시간관 김극비비 아뢰기를 요순 우탕문문은 능히 구경을 실행하였습니다. 만약 공자가 위를 얻었다면 요순 우탕의 다스림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대사 류세침은 아뢰기를 요순은 능히 구경을 실행하였고 한당 송은 구경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실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실이 없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실이라는 것은 성입니다. 근자의 해의 변고와 별의 변고와 가을 장마 등이 제2가 겹쳐 나타나는 것은 그 징흥을 분명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반드시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 대응하는 것은 실로서 하고 꾸밈으로서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구원을 분부를 내리시나 실로서 하지 않고 한갓 문구로만 갖추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간언에 따르는 일을 다 성의로 하신다면 구경을 실행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최숙생은 아뢰기를 대신에 도리는 임금에게 옳은 것을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선을 베푸고 악을 막을 뿐입니다. 만약 이 도리를 행하지 못하여 한가 높이고 공경하는 일만을 베푼다며 마땅한 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편백되게 들으면 간사한 일이 생기고 단독으로 맡기면 어지러움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높은 덕을 잘 밝혀서 구족을 지인하게 하여야 하나 이는 요의 성인된 까닭이므로 다른 사람은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세에 비록 종척에 이어 어진이가 있을지라도 의례 몹시 꺼리니 이는 너무 변통이 없는 일이기는 하나 귀척 대신은 진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제 왕의 덕이 빛을 더하지 못합니다. 근래 천도가 절제를 이름으로 성상의 뜻이 두려워하고 닫고 살피지 않음이 없건만 백집사가 대만하게 법을 받들지 않아서 법령이 아침에 넣으면 저녁에 막혀버리니 이것이 어찌 성세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간관의 논사를 반드시 여러 날 개달한 뒤에야 받아들이시는데 간관의 말을 받아 행하는데 망설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간단함이 없이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이 하소서 하고 세침은 아뢰기를 여악의 일은 처음에 아주 혁파하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의 뜻이 내전을 위해서이므로 신등이 다만 그 수를 감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중의 많기가 70인에 이르고 외방의 작은 고을에도 감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 속히 헤아려 감하게 하소서 하고 숙생은 아뢰기를 외방 잔업에서 여악을 폐지해야 할 곳이 매우 많은데 팔도 내에 다만 14고을에만 폐지하였을 뿐이니 혁파해야 할 곳이 어찌 다만 14곳뿐이겠습니까? 내진에는 남악을 쓸수 없고 부득이 여악을 써야 하므로 아주 핵파하지 않았으나 내연에 쓸 여악이 어찌 70여 명에 이르러야 하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감하고자 하지만 대신이 감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제 여학을 감하여 방해됨이 있다면 대신의 말이 옳지만 방해되는 것이 없는데 대신이 공론을 막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1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1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1일 개요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제주목사 장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진상을 빙자하여 민간의 좋은 말을 다 빼앗았으며 농사철을 당하여 도로를 수리한다는 핑계로 민간을 침노하여 부역시켰으며 또 우물가의 백성이 지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우물 가까이 밭을 만들 수 없다고 곡식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밭주인이 아깝게 여겨 말을 물고 와서 먹이니 이미 성내어 말하기를 우물가에 어찌 감히 말똥을 누게 하느냐 하고는 그 말을 다 관에 몰수하였으며 칭탁해 말하기를 외변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싸움터를 닦아 놓아야 한다 하고는 전묘의 곡식을 다 배워서 짓밟아 버리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실롱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 내지로 유의한다고 합니다. 또 들으니 윤씨성을 가진 사람이 임의 첩의 주부라고 일컫는 자가 말을 한배 싣고 나오다가 풍파에 복선되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주에 있으며 동시에 나온 사람은 부에서 이미 잡아다가 주문하여 복죄하였으나 다만 이 일은 장후에 관계되는 것이라 합니다. 바다 밖 땅의 풍속은 불화가 생기기 쉬우니 만약 무효라고 방하는 일에 마땅한 발을 잃어서 인심이 이반하면 이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임의 벼슬을 파면하고 전라관찰사로 하여금 서울에 나송하게 하여 그 범한 바를 추궁하게 하소서. 홍문록은 국가의 중대한 인선으로서 즉 옛날의 집현전입니다. 그 선정은 본관에서 마련하여 선택해 뽑아 2조에 옮기면 2조가 마감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마감하여 비로소 입선을 허락하는 것이니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2조로 하여금 천단하여 어망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기록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그릇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인데 지금 선정하는 홍문록은 매우 용잡합니다. 갑자년에 사운별씨의 급제한 자를 현직에 서임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법령에 드러난 것인데 또한 이에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용렬하에 물망이 없는 자가 함부로 녹중에 참여되어 매우 외람되니 이 홍문록을 쓰지 말고 다시 마련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임의 일은 장후에 관계된다. 그러나 바다 밖의 중임을 맡기고 이 사람을 조사를 믿고서 갑자기 파직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일의 관련자로서 나주에 있는 자를 수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에 파직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홍문록의 일은 윤회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1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김안국이 군사들에게는 매우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기복하지 말 것을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1일 개요 여섯 번째 기사 종실 연성군 이적 등이 상서하여 조정조의 예에 의하여 망정에 따라 혼취할 일을 청하니 종부시에 내렸다. 종실의 자녀가 혼인할 나이가 되면 그 집이 사대부 아무개의 자녀와 혼인하겠다고 스스로 원하는 말을 들어주어 비록 사대부 집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억지로 혼인하게 하는 것이 이른바 구례이다. 중종칠월 12권 중종원년 11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개복을 들었다. 중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이철균 지평 송호이가 장임을 먼저 재임한 뒤에 주문할 것을 청하니 영상 성의 아니하래기를 제주는 바다 밖의 매우 먼 곳이므로 여러 번 왕하가 막혔는데 전조에서는 안무사라 일컬어 그 백성을 진정시켰으나 패조에서는 육한이 목사가 되어 많은 패단을 일으키니 백성들이 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늘의 조정이 장임을 무죄가 있다고 하여 보냈는데 이미 벼슬에 경력이 없어 반드시 일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은 것일 것이니 재임하고
가선 통정 이상의 관원을 의망하게 하여 장선에서 보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임에 범한 것이 지극히 중대하고 또 백성을 학대함이 이와 같으니 비록 무죄가 있으나 만약 인심을 잃었다면 어찌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그 직임을 해면하고 마땅히 논리 재주와 명망 있는 자를 선택해서 보내야 할 것이며 그의 범한 것에 따라 주문하도록 하겠다 하자 호의가 아뢰기를 대신이 어찌 신진의 인사를 알수 있겠습니까? 홍문록 간택 때에는 본관의 합의한 권점을 헤아리고 들은 말을 참작하여 이조에 신보하고 정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만약 빠진 것이 있다면 마땅하게 참양하여 가록할 것이지만 이번은 기록한 것이 너무 많아 청에 용납되지 않으며 육조의 난관에 합당하지 않은 자도 외람되게 참여하게 되어 물리가 비난하고 조소하니 다시 마련하게 하소서 하고 희안은 아뢰기를 신등이 홍문관의 고론이 매우 많으므로 널리 뽑아서 주위에 대비한 것이니 이미 홍문록에 참여하였더라도 이조가 마땅히 다시 깊이 헤아려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고인은 아뢰기를 이미 홍문록에 올리고도 오히려 이조의 취사를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녹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기록한 이상이야 어찌 이와 같이 외람되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충정실록 12권 충정원년 11월 20일 값을 세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세필이 아뢰기를 옛날 위의공이 한갓 완호만을 일삼아 학이 헌함에 오르는 것이 300마리나 되었으나 그가 패망하게 되니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배반하였고 홍련이 홀로 사절하였습니다. 이 평시에는 비록 절이 지사가 있을지라도 난리를 겪지 않으면 임금이 어떻게 그 절개를 알겠습니까? 만약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절의를 숭상하게 한다면 위급한 경우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참찬관 이 작견은 아뢰기를 충신은 마땅히 범안하여 급간하는 사람 중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절의에 죽은 자는 다 평일에 범안 급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찌 절의를 두텁게 장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세필은 아뢰기를 임금의 위엄만 내정과 가될 뿐만 아니라 위로 부모가 있고 아래로 처자가 있어 복록과 지위를 잃을까 근심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뜨겁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니 범안하여 급간하는 사람이 어찌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상이 이르기를 범안하여 급간하는 것은 충신이라고 할수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찾는다 하였으니 어부에게 효도하는 자가 어찌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겠는가? 그 높과 지위를 중하게 여겨 그 어부의 섬기는 일을 잇는다면 어떻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자 세필이 아뢰기를 왕의 말씀이 한번 나오면 사해에 전파됩니다.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렀으니 누군들 기뻐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인조의 도리는 다만 자전에만 정성을 다할 뿐 아니라 선대를 받들어 효도를 생각하는 도리 또한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종조에서는 제향 때큰 사고가 있지 않으면 다 진행하였음을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상께서 종묘에 치성하는 일도 또한 대고가 아니면 본분이 마땅히 진행하셔서 더욱 성효를 경건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전주를 맡은 자가 있었는데 그 요자가 효자를 천이하니 물리치며 말하기를 천하래 우월한 자로는 효자만한 것이 없다 하고 끝내 등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공도가 밝았다면 어찌 이 사람을 그 지위에 편안히 있도록 용납하였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4대의 예를 중히 여기고 있으니 문장과 사명을 치우치게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래 문형을 맡은 사람이 재수를 한 것을 간행하여 중회의에 반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왕이 흥기한 것은 정사에 부지런하였기 때문인데 역대 임금으로서 부지런하여 그 도를 다할수 있었던 자는 누구이며 그 도를 다할수 없었던 자는 누구인가 하자 세필이 아뢰기를 임금의 부지런함은 필부의 부지런함과는 같지 않습니다. 대순의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과 주 성황의 안일함을 경계한 부지런함은 바로 마땅히 부지런해야 할 바로 부지런히 하는 것이지만 진 시황같이
저울로 문서를 달아보던 것과 수문제의 위사가 밥을 전달하는 것을 어찌 임금의 부지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야대의 유익함이 주강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송나라의 신하 주희가 매양 정심 성의를 가지고 임금 앞에서 논하자 어떤 사람이 주희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상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니 모름지기 말하지 말라 하니 희가 말하기를 평생에 배운 것이 다만 이것뿐이다. 남의 신하 된 자가 경계를 진언하는 도리는 마땅히 이러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방어청의 이런 대신의 규획이 이미 극진하니 신이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마는 외선 한두 척이 가득도의 형체를 나타내며 문득 군사를 일으켜 도둑이 오기 전에 아군이 먼저 피곤하게 되니 또 변보가 한번 오면 경군을 조발하는데 이는 문정의 도둑이 아니니 먼저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100년 사이에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장차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수비 방어는 잊을 수 없다. 마땅히 본도의 군사로서 편의에 따라 방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충정실록 12권 충정5년 11월 22일 갑술 뇌반재기사 허경을 홍문관 전환으로 서후를 사헌부 장령으로 성세창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다. 충정실록 12권 충정5년 11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량 신엄 헌납 김우서가 홍문록의 용자판 패단을 논개하고 고쳐 마련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명사 이후 순정이 아뢰기를 신급제의 방이 이미 나오면 홍문관에 쓸만한 자를 골록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다음 식년이 아직 멀었으며 홍문관에 또한 곤론이 많기 때문에 신등이 자세하게 의논하여 널리 뽑았으니 어찌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우서가 아뢰기를 대간이 공론에 따라 개사한 뒤에 대신이 또 의궤한다면 대간은 비록 여러 날 논개할지라도 윤호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상과 대간이 서로 가부를 말하면 당연하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 이론을 세우게 되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하고 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아뢴 것은 다만 홍문록 간택의 일을 논개하였을 뿐이고 공론을 억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우서가 또 홍문 권한을 자주 교체하지 말고 뜻있는 자로 하여금 그 업을 마칠 수 있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충정실록 12권 중정원년 11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동지가 이미 지났는데도 날씨가 덥고 찌는 듯하여 오늘 눈이 내렸으나 냇물이 얼지 않았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겨울이 따뜻하여 얼음이 없는 것은 정사가 해이한 징조라고 하였는데 전하의 정사에 허물이 있는 것을 신등은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백사의 우두머리니 변이에 가 생기는 것은 허물이 신등에게 있으므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사가 이완한 것은 군상의 잘못이 때문이다. 어찌 경등에게 관계가 있겠는가?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거듭 아뢰어 사직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하늘에 응대하는 것은 마땅히 실로서 해야 하고 문으로서 해서는 안 되며 대신의 보도는 마땅히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재앙을 만나 인피하는 것은 너무 문구에만 치우친 것이다. 삼공을 자주 체임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하자 영의정 김수동이 아뢰기를 신은 제1호 인하여 삼공에게 책임지어 파면하기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같은 자는 본래부터 한 가지의 재능도 없으면서 외람되게 중임을 욕되게 하여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거듭되는 재변은 실로 소신 때문입니다. 신의 직을 갈아주소서 하고 좌 이정, 유순정, 우 이정 성의하는 아뢰기를 삼공의 책임은 본래부터 경중이 없습니다. 신등은 차례를 따라서 승진한 것이 아니고 다만 훈공으로 차례를 뛰어넘어 이에 이르렀으니 신등은 더욱 마음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이 생기는 것은 다 나의 발지 못한 소지이다. 어찌 경등에게 관여되는 것이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충정실록 12권 중정원년 11월 23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충정실록 12권 중정원년 11월 2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지금 김석철로 제주 목사를 삼았는데 석철은 매우 재력이 있습니다. 지금 북도의 절도사를 책임하게 되었으니 만약 사변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물망이 있고 모든 사물에 정통한 자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제주가 비록 중하나 북도에 비교하면 어찌 경종이 차가 없겠습니까? 석철을 유임시켜 다른 나라의 소용에 대비하게 하소서하고 성의하니 아뢰기를 신이 소청한 갓은 이상만을 가리지 말고 널리 선택하자는 것은 반드시 갓으로만 착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방에는 이미 변장을 선택하여 보냈으니 제주는 바다 밖에 있으니 만약 재력이 있고 백성을 잘 다스릴 자를 골라서 보낸다면 조정에 근심이 없을 것인데 주위된 자가 모두 사인이었으나 석철보다 나은 자가 없기에 내가 그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자 삼공이 또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제주는 오직 한 고을 일 뿐이니 서북이 도리어 중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사변이라도 있으면 도원수 부원수를 어떻게 확충해 보내겠습니까? 하고 희안이 아뢰기를 신이 고형산에게서 들으니 북도의 한 고을 군사로서 말을 갖고 있는 자가 20인이 못 된다고 합니다. 만약 사변이라도 갑자기 일어난다면 어떻게 서울에서 멀리 제거하겠습니까? 사람을 선택하여 맡겨야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 목사 장임이 도리를 잃어 인심이 이반하였으므로 석철을 보내어 안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경등의 말한 바와 같이 석철의 가고 안 가는 것이 이처럼 관계된다면 어찌 반드시 석철을 제주에 보내야 하겠는가 하였다. 춘조실록 12권 중종 5년 7월 2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최숙생이 아뢰기를 제주는 바다 밖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으로서 그 백성이 어리석고 간사하여 놀라서 이반하기가 쉬우며 농업에는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장사만 일삼고 있으므로 마땅히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서 진 앞에 신복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 그 임무가 또한 전주 부윤이나 경주 부윤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주 경주는 내지이며 그리고 또 관찰사가 있어 교찰하고 감가하기 때문에 아무도 마음대로 자행하지 못하지만 제주는 그렇지 않아 비록 방자한 일이 있을지라도 조정이 미처 알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장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집을 잃고 떠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석철이 천머리에 의망되어 목사가 되었으니 책임하지 마소서 하고 지평 김경도 또한 책임하지 말기를 청하니 지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품 이하로서 제주 목사가 될 만한 자가 없기에 신도 또한 석철로 의망한 것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북의 일이 중대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성의하는 아뢰기를 장임이 비록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합당하지 않으나 그가 제주에 있으면서 적선이 정박할 만한 곳에는 다 성을 쌓았으며 또 공사천을 뽑아서 군병을 삼았으므로 인심에 원망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오직 일을 진행하는 데 서서히 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석철은 장수의 임무를 맡기기에 마땅합니다. 양계는 옛날처럼 장수들이 성하지 않으니 마땅히 조정의 사체를 아는 자로 장수를 삼아 방략을 지휘해야 하야 하는데 물론이다 석철이 이를 감당할 만하다고 합니다. 또 유장이 될 만한 자로서 심정, 성세정, 방유령과 같은 자가 있기는 하지만 신이 어찌 자신이 사절보다 솔선하여 이끌어갈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주는 함경도에 비하면 작습니다. 이 시에는 다만 한낱 소인이었는데 험고한 곳에 의하여 난을 일으켜 국가가 겨우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은 감히 서북이 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판서 정광필은 처음에 이미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면 주의하지 말았어야 할 것인데 이미 주의하고 도리어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니 판서가 잘못 실언한 것이다 하였다. 석진과 성몽경도 광필의 말과 같았다. 숙생이 아뢰기를 석철이 이전에 남방의 절도사로 있을 때 외적이 공격하여 성읍을 함락시켰으나 달려가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군법으로 논한다면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지금까지 그 관직을 보존하고 있으니 남방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은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으로 장수를 삼는다면 어찌 온 나라 안의 사민의 마음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패군한 장수는 다시 설수 없는 것인데 하물 반드시 석철보다 나은 자가 없지 않은데이겠습니까? 한가 지금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실언입니다. 하니 상이 김석철의 책임을 명하였다.
지평 김갱이 아뢰기를 지금 선비의 습속을 바로잡고 인재를 배양하고자 하여 혹 정강이나 제술로 상을 주곤 하는데 그것은 다 말다는 일입니다. 만약 승상께서 스스로 몸소 행하고 대신이 또한 잘 받들어 행한다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우르르 보고 감화하여 인재가 배출될 것입니다. 지금 상께서 오로지 뜻을 여기에 둘지라도 대신이 뜻을 두지 않고 자제로 하여금 먼저 작업을 모아 가시게 하여 만약 벼슬에 빈자리라도 있게 되면 절간이 따라 날아듭니다. 그런 까닭에 그 자제된 자 먼저 영달을 바랄 뿐 근본을 세우지 않으니 어떻게 인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사치의 습관은 대신이 오히려 버리지 않아서 모든 의복 음식에 오로지 고사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아래 사람들이 본받게 되어 오늘에 비록 법으로서 금할지라도 내일이면 문득 다시 본법하니 어떻게 사풍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제주는 바다 밖의 땅이니 혹시라도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삼공이 김석철을 서북에 가압하다고 하여 재임할 것을 개청하였으나 제주는 바다 가운데 있어 풍랑에 배가 뒤집혀 침몰할 염려가 있으니 인정으로 보면 누가 즐겨 가고자 하겠습니까? 우의정 성의안은 처음에는 경연에서 이품 이상으로 의망하기를 청하였는데 석철이 낙점을 받게 되자 말하기를 마땅히 북도에 써야 한다고 하여 말의 앞뒤가 같지 않으며 병조판사 정광필은 처음에는 이주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의망하면서 조금도 이론이 없었는데 오늘 경연에서는 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므로 본사가 이미 한문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주는 지금 인심이 소요스러우므로 나의 생각에 무죄가 있고 또 백성을 잘 다스릴 자를 보내야 되겠기에 석철로 목사를 삼았더니 정성이 북도가 중하니 제주에는 석철의 다음 가는 자를 보내도 좋을 것입니다 하기에 이미 채찰을 명하였다. 성의안이 이품 이상에서 뽑으라고 말하였으나 어찌 석철이 수점할 것을 미리 알았겠는가. 그러니 어찌 앞뒤의 말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하여 앞뒤의 말이 다르구만. 중종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이철균의 집이 김관이 윤상로의 직임을 갈기를 청하고 김석철은 재임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어찌 경중이 없겠는가. 그러나 대신이 석철의 다음 자인 자로서 제주 목사를 삼으라고 청한 것은 그 말이 사체에 어긋난다. 조정이 어찌 석철과 비등한 자가 없겠는가. 석철보다 나은 자는 없더라도 석철과 같은 자를 골라서 보내는 것이 또한 좋지 않은가 하자 철균이 아뢰기를 석철과 같은 자를 뽑아 보내려면 마땅히 석철을 제주에 보내야 합니다. 어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석철과 같은 자를 골라서 제주 목사를 삼을 것을 명하였다. 중경실력 12권 중정5년 11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경실력 12권 중정5년 11월 2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경실력 12권 중정5년 11월 25일 정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윤상노는 재임하고 김석철은 재임하지 말 것을 개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11월 2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장량 서후가 아뢰기를 삼공이 김석철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신은 삼공이 이르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북도가 제주보다 중하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거의 제주로 가볍게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조판사 정광필은 의논을 같이 하여 의망하고 경연에서는 성의안의 뜻을 승순하여 아뢰기를 석철을 제주에 보낼 수 없고 마땅히 양계에 보내야 합니다 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합니다 하고 정은 이유도 윤상루의 책임을 청하였다.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등이 나라의 중임을 맡고 있으면서 일마다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 남북은 무사하고 급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제주를 가볍게 여겨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주에는 비록 풍계가 통정에 이를지라도 청년 근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데 능숙한 자라면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북도는 방어가 가장 긴 요함으로 신이 일석에 우려한 것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일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얻기 어려우니 석철과 같은 자는 모름지기 북도에 써야 할 것입니다. 근자의 변경에 말썽이 있으니 물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진압할 수 없습니다. 남방의 외국의 군신도 또한 어찌 다 그쳤겠습니까? 만약 대적이 갑자기 일어 변사가 바야흐로 벌어진다면 마땅히 물망의 중환자를 등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등은 이 때문에 석철을 중하게 여겨 아끼는 것이고 사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의를 품는다면 어찌 낯을 들고 대신의 반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장임이 실도하였으니 사람을 골라보내어 안무해야 하겠기에 석철을 보내기로 했는데 대신이 이르기를 북도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여 재임을 명하였으나 나는 석철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상로는 삼품으로 강등하여 사품을 제수했으니 잘못된 것이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개하기를 김석철을 불러서 타일 이르기를 장임이 도를 잃어서 인심이 이산하였다. 경은 무죄와 치민의 재간에 있으니 경이 아니면 누가 가서 안무하겠는가. 경은 속히 부임하라 하고 또 궁시를 하사하니 사안하지 말라고 하라.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성절사 이계명이 돌아와 복명하니 상이 묻기를 중국 조정의 소식은 전일에 서장관이 갖추어 기록하여 왔으나 경이 들은 바가 있거든 아래라 하니 계명이 아래기를 신등이 사대부의 유식한 무리에게 물으니 다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나 가끔 서반에게 들으니 황제는 사냥이나 성색을 즐기는 일을 하지 않고 항상 궁중에서 달자가 유의하는 것을 좋아하며 또 조회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등이 37일을 머무는 동안에 황제가 조회에 나온 것을 본 일은 겨우 1, 2일뿐이며 정오가 될 때까지 나오지 않다가 오후가 되었어야 비로소 나와 시조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신이 묻기를 간관과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규관하지 않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규관하지 않겠는가 황제는 다만 알았다고 대답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태황 태후가 도회하지 않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순순히 도회할지라도 또 알았습니다 라고 말할 뿐 전혀 개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안하왕 치번이 싸움에 패한 뒤에 사로잡히자 함거로 조정에 잡아다가 신문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종척이 되어 유근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소를 30번이나 올렸지만 번번이 근에게 저지되어 위로 천자에 들으심에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꼬투리를 만들어서 조정의 문제를 기다려 정실을 직접 상달하고자 한 것이다 하였으나 이것은 실로 거짓 꾸민 말이고 그의 배반한 증상이 이미 드러나고 그 무리들이 다 추륙을 받았으며 다만 안하 왕만은 죽이지 않고 후왕 번진에 수의하여 비로소 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고 황제의 유령에 종척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 본다면 반역에 관련하였더라도 차마 바로 주륙을 가지 않는 것은 종척을 대우하는 도리가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렇다. 너희들은 너무 많이 죽였다. 중종실록 12권 중종 5년 11월 2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다가 양나라의 여홍이 장난하였으므로 양왕이 죽이자 그의 신하 방구가 말하기를 홍이 비록 이멸을 자취하였으나 또한 폐하의 상체의 도가 없음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구절에 이르러 시독한 김희수가 아뢰기를 상체는 주공이 번독한 바이니 성상의 뜻이 본받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래의 군정에 강박되어 지친을 보존하지 못한 일이 있기도 하며 종친도 스스로 자신의 실정을 변명하지 못하고 찬출된 자도 있습니다. 조정들로부터 목족의 도리를 돈독하게 하여 왔으며 요순의 다스림을 이끄는 자는 반드시 먼저 고족이 모두 화목한 것을 말하였으니 목족의 도리는 모름지기 본받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종실 지천도 모두 때때로 인견하셔야 합니다. 선왕조에서는 맞기는 비록 엄밀하게 하셨으나 언니는 융성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상상의 뜻이 항상 상체의 도리를 생각하소서 하니 정문에 전교하기라
이제 경영과 김희수의 말을 들으니 깊이 나의 과실에 적중된다. 그때는 조정의 주청에 강박되어 종사를 위한 계책을 아니할 수 없었으나 견성의 일을 뒤에 생각하니 일찍이 가슴에 가엾게 여기지 않은 데가 없다. 정치의 일은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이를 결정하겠다. 내가 일찍이 검중에서 불시로 왕자를 인견하는데 외인이 어찌 이 뜻을 알겠는가? 견성의 아들은 나이가 비록 차지 않았더라도 관직을 제수해야 할 자이니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12권 중종5년 11월 26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윤상노의 일을 신등이 처음에 헌부와 더불어 의논을 같이하여 아뢰었는데 헌부가 계청을 중지하였으니 반드시 상노가 외척이라고 하여 상의에 영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께서 상에게 법을 굽히고 은혜를 베푸는 시초를 열게 하는 것이니 추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래는 양사가 같이 논개할 것이 있고 혹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어찌 서로 견인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간원이 도끼의 한 뜻은 그 사이를 알수 없다. 상노는 이미 주의를 가하였으니 모름지기 다시 더 죄줄 수 없다 하였다. 충조실록 12권 중종5년 11월 26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종실 강성정 이견손의 그니 그의 아버지 이서가 미친 병이 들었다고 하여 발에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방에 구석에 메어두고 한 비녀로 하여금 공양하게 하니 종부시 제조가 소문을 들고 아뢰었다. 상이 정부의 명하에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견손이 과연 겨울철에 그의 아비를 마루방에 둔채 따뜻하게 옷을 입히지 않고 발에 사슬을 채워서 메어 놓아 마음대로 앉고 눕지도 못하게 한 것은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이니 그의 죄악이 매우 큽니다. 다만 미친병이 든 사람은 칼이고 무리를 부리고 분변하지 못하여 혹은 도망해 나가서 사람을 상해하며 또 자살할 염려도 있으니 그 방한하는 일은 마땅히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이지만 그의 아비의 미친병이 반드시 발에 사슬을 채워 매 놓아야 비로소 방한할 수 있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 병상의 경중과 봉양의 후박을 사리를 아는 족친과 전리네 다심으로써 사실을 명백히 밝혀낸 뒤에 죄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찬성 이손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좌 이정 류순정은 의논드리기를 그의 아비가 미친병이 들었으면 자식된 자가 마땅히 못하는 일을 없이 보호를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니 요는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의 몸을 편안하게 할 뿐인데 어찌 차마 발에 사슬을 채고 배옷을 입혀 겨울에 냉방에 두고서 자유롭게 앉고 눕지도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차마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견선이 비록 불복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유를 상과해 주의를 결정하여 인도를 바르어야 합니다. 하고 우의정 성의안의 의논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상이 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견선의 아들 효순이 상사의 원통함을 호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서의 아비 보성군이 생존 시에 이미 서의 발에 사슬을 채운 것이고 견선의 한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 종부시가 아뢰기를 서의 발에 사슬을 채운 것이 비록 보성군이 한 일이라고 라 할지라도 보성군이 이미 죽었는데 견손이 그 아비의 사슬을 풀지 않았으니 이것은 자식된 자라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이며 또 봉양을 삼가지 않았으므로 이미 족친을 신문하게 하였으니 상언을 수리하지 마소서 하였다. 충종실록 12권 중종5년 11월 27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헌부 전원이 아뢰기를 간원이 신등이 윤상노에 대한 논개를 정죄한 일을 가지고 신등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상노가 채차된 뒤로부터 때로부터 양사가 의논을 같이하여 중재하였다가 간원이 25일에 다시 논개하였습니다. 본사는 이날 신임 장령 서후가 상관이 되었으므로 모이지 않았으며 6일은 신 세침이 안질에 걸렸으므로 또 모일 수 없었습니다. 대저 논개하는 일은 반드시 동료의 첨의를 기다린 뒤라야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신등이 회의를 하지 못하여 간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먼저 와서 아뢰게 만든 것이니 신등을 주의해 주소서. 대간은 일체인데 행론을 받고 직에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신등을 관직을 채임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윤상노의 이런 양사가 의논을 같이 논개하다가 헌부가 홀연히 중지하였다면 주의를 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양사가 의논을 함께하여 중지한 것이다. 대저 대간은 각기 들은 바에 따라 혹 아뢰기도 하고 혹 아뢰지 않기도 하는데
어찌 구차하게 똑같이 해야 한단 말인가? 헌부가 비록 다시 논개하고자 할지라도 일이 마침 이러하였다면 어느 겨를에 의논을 같이 하였겠는가? 간호는 매우 사체를 잃었으므로 마땅히 다 채차할 것이니 너희들은 되지하지 말라 하며 또 아랫니 전교하기를 일에는 양편이 다 옳거나 양편이 다 그럴 수는 없으니 헌부가 오르면 간원이 그러고 간원이 오르면 헌부가 그런 것이다. 간원이 헌부에게 동의하지 않고 먼저 스스로 가서 논개하여 명하였으니 경등은 직에 나가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저 말한 자는 옳고 미처 말하지 못하는 자는 그릅니다. 상께서 만약 이를 말하는 자에게 주의해 주신다면 언어에 방해됨이 있습니다. 대관은 일후의 불안이라도 마음에 있으면 직에 나아갈 수 없으며 옛날부터 대관이 논박을 받고도 강행한 자는 없습니다 하고 여덟 번 아뢰었으나 允하지 않았다. 충정실록 12권 충정원년 11월 27일 계며 두 번째 기사 경세창을 대사관으로 이항을 전한으로 허괭을 사관으로 허지를 헌납으로 이겸을 정언으로 소세량을 수찬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12권 중종5년 11월 28일 경지인 첫 번째 기사 대사관 경세창이 아뢰기를 신은 간음과 헌부의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관은 일체이니 논액을 받고 재직할 수 없으며 또 사물을 오래도록 폐할 수 없는데 새 간원에게는 또한 아직 석양하지 않은 자도 있으니 속히 채임하소서 하고 사관 허괭이 아뢰기를 대관의 채모는 다른 관원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번에 헌부가 관원의 논박을 받았으니 편안히 그 직에 있을 수 없으며 또 대관을 오래 비워 둘수 없으니 속히 채임해야겠습니다니 상이 채임을 명하였다. 진조실록 12권 중종원년 11월 28일 경주인 두 번째 기사 이웃세첨을 형조 참판으로 안당을 대사헌으로 이위를 지비로 김협 안처성을 장령으로 이빈 윤탕을 지평으로 성세창을 헌납으로 삼았다. 윤조실록 12권 중종5년 11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성의안이 아뢰기를 신이 조정에 벼슬한 이래로 두루 세 변을 보았으나 대간이 이념하여 서로 공격하는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은 없습니다. 자주 체면한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서로 공박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헌부의 임무는 백류를 구찰하는 것이니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지금 간원이 헌부를 논박한 일을 자세히 알수 없으나 대간에 말한 바가 사체에 매우 그릇되지 않으며 상께서는 너그럽게 용납하여 진복하셔야 하고 자주 체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비록 스스로 비염할지라도 듣지 마소서. 지금 대관이 될수 있는 자는 일일이 셀수 있는 수이므로 대관을 체임하면 경영관이 되고 경영관을 체임하면 도로 대관이 되니 비록 논박을 받고 체임되었더라도 이 3개월만 겨우 지나면 또 대관이 될 것입니다. 또 대관은 각기 그 자신의 뜻을 개진할 뿐이고 반드시 남에게 나의 간쟁에 따르라고 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간하기를 주운과 같이 하는 자라면 어찌 남이 권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북경에 가서 들으니 병부 상서 마문승은 명망이 매우 중하여 사람들이 송나라의 구준에 비교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의 고향 사람이 은으로 마씨의 자제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을 구하는 자가 있었는데 문승이 살피지 못하고 우연히 그 고향 사람에게 벼슬을 주니 급사가 듣고 함께 의논하기를 마공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설록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마공의 완전한 덕행에 누가 되게 하여서는 안 되겠으니 우리들은 너그러이 마땅히 용납하여 탄핵하지 말아서 마공의 훌륭한 명성으로 하여금 후세에 전하여 이의가 없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하니 한 사람의 급사 중이 반박하기를 몸이 교찰의 임무를 갖고 있으면서 어찌 이런 이의를 듣고 용서해 참아야겠는가 하고 즉시 분연 일어나서 올로 마씨를 탄핵하였는데 7일 동안에 조정에서 선체 물한 모금 마시지 않다가 마침내 굶주리고 피곤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문승이 듣고 놀라고 한탄하여 자책하고 그를 위해 병명하고 치료하였으며 자신은 드디어 벼슬을 사면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급사 중은 그와 같이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급사를 행론하지 않고 홀로 마씨를 탄핵하는 데만 급하게 하였다고 함으로 신은 일찍이 그의 사람 됨에 감복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성상의 마음은 이것을 거울 삼아 본받으시어 뒤에는 비록 대간이 이념 사피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참작하여 대우하셔야 합니다. 간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동료를 비록 호응하지 않더라도 홀로 가안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가느니 헌부가 상노의 일을 같이 농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논박하여 체임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사체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의견이 있는 것인데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은 간원이 실제하였다 하여 체임하면 헌부가 직무에 나아갈 줄로 생각하였는데 헌부가 이념하여 굳이 사직하고 또 세 간원이 또한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기에 모두 체임한 것이다 하자 희 아니 아뢰기를 대제대간이 비록 이념하여 사면을 청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포용하고 위로하여 그 직임에 오래 있으면서 소회를 모두 말하게 해야 할 것이요 가볍게 체임하여서는 안 되겠기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중조실호 12권 중종 5년 11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집이 2위는 전에 대관이 되었을 때 이맥이 망령되게 궁금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그것을 대중에 공언하니 그때에 대관의 채무를 잃었다고 하여 대관이 논핵하여 재임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본직이 되었으니 신등은 그와 더불어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관직을 재임하소서하니 상이 전원에 묻기를 저기한 이래로 대관을 보니 비록 작은 일을 당할지라도 스스로 서로 공격하여 용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아침에 경연에서 우의정의 말을 들으니 대관이 비록 이념하여 사피를 청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위로해서 마음을 풀게 하이하고 가볍게 채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조종조에서는 대관이 만약 서로 공격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모르겠다. 고려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자. 정원에서 회개하기를 국초일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신등이 성종조의 일을 두루 상고하여 보니 대관이 만약 논핵을 받으면 서로 용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위의 벼슬을 재임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로 12권 중종원년 11월 29일에는 신사 세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윤상노가 족친 가자의 계정을 어찌 알지 못하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파직해야 합니다. 전 대관이 혹은 승진하여 옮기고 혹은 화직이 되었습니다. 대저 평시의 천전도 반드시 다 승천하거나 화직이 되지 못하는데 이제 논박을 받고 재임하면서 외람됨이 이와 같은 것은 이조가 잘못 서임한 것이니 청컨대 급히 고쳐 바로잡아서서 오늘 서경 때에 정한 이겸의 조개를 보니 미천합니다. 대관과 시종은 그 조개를 안 볼 수 없으니 재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 대관은 죄의 과로 재임된 것이 아니고 한때에 모두 재임된 것이므로 이조가 적당히 옮겨서 결론을 메운 것은 사세가 저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조의 잘못이 아니다. 이미 정사를 마쳤으니 어지러이 주하여 고칠 수는 없다. 이겸의 조개가 이와 같아서 통렬히 논박하여 사세가 서로 용납할 수 없겠으니 재임하게 하라 하고 윤상노의 일은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2권 중종5년 11월 29일 신사 네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박안승이 병으로 사직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고 이어 비답을 내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경은 너그럽고 온화하여 여러 사람을 용납함이 장자의 풍도가 있고 엄격하고 과감하게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대신의 채무를 갖췄는데 한 몸의 편의에 따라 전원에 돌아가기를 구하는 이것은 경의 사정이므로 혹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있으나 만민을 위하여 구로에게 맡기기를 꾀하는 것은 곧 나라의 공론인데 어찌 감히 어길 수 있겠는가? 더구나 총명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오히려 건장하여 비방이 생기면 사리로서 물리칠 수 있고 병이 나면 의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벼슬을 버리고 한가하게 살아야만 비로소 정신을 기쁘게 하고 몸을 잘 보양할 수 있겠는가? 중조실록 12권 중종5년 11월 3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작년 김협이 윤상노로 파직할 것과 또 전 대관의 승진과 화직을 개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사관 허괭이 아뢰기를 간원이 상의에 영합한다고 하여 전 대관을 논박하여 재임시켰습니다. 대저 근래에 대관은 새 말 하기를 힘써서 전일의 유세침이 대사관이 되며 안당이 천총을 기망한다고 논개에 파직시켰습니다. 안당 등이 만약 참으로 기망하였다면 마땅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버릇을 조장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호 12권 중종5년 11월 3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금년은 나래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충정실업 12권 충정5년 12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윤상루의 일과 전 대관의 일을 아래고 또 2조의 전 대관의 주의가 마땅함을 잃었다고 하여 추구하기를 청하였으나 다 윤화하지 않았다. 충정실업 12권 충정5년 12월 2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윤상루의 잘못을 전하께서 환하게 알지 못하심이 아닌데 윤화하지 않으시니 중예가 장차 상께서 상로가 청리라고 하여 파직을 아끼신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청리를 살을 두어 죄를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나도 다른 사람이라면 대간이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반드시 나의 청리라고 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니 대간이 또 아뢰기를 법관은 다만 법 지키는 것을 알 뿐인데 어찌 청리라고 하여 억지로 죄를 만들고 타인이라고 하여 억지로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옛 사람이 말하기를 법이 행하지 않는 것은 귀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왜 이니? 전하께서 청리에게 살을 두어 망설이신다고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하께서 먼저 이러한 의사를 발표하시니 더욱 황공합니다. 하고 또 전 대관과 이조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화하지 않았다.